네, 돌아온 또 기술 테크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코드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XML 관련해서도 한번더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컨퍼런스에서 몇분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XML 하는 게 너무 빠르다 그래가지고 한땀한땀 알려주는 그런 완전 초보자용 그것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할 거고 이번에 좀 다른 주제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너무 한 문항만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제가 고려대 수업에서도 활용하고 몇몇 그 워크샵이나 대학원 수업에서도 했던 코드를 또 가져왔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학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고요. 여기 또 리터러리 소스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깃허브를. 오늘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를 할 거예요. 위키 소스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또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위키 소스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콜앱에 있고. 콜앱의 오픈인 콜앱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수정이 안 되니까 또 드라이브에 4번 저장을 하나 해서 만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문학 자료, 영문학 자료가 아닌 뭐 유럽 보통은 이제 유럽, 서양의 언어로 된 문학 자료. 근데 심지어 문학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뭐 픽션은 당연히 있고 뭐 시도 있고 뭐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미국 독립선언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말뭉치 문학과 비문학을 뭐 망라하는 그런 여러 이제 저작권이 말소된 자료들을 모아놓는 곳이고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는 요즘에도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은 대충 저자 사후 50년 혹은 70년 나라마다 다르지만 기준이 다르지만 그 사후에 바로 저작권이 풀리면 여기에 올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Search and Browse 여기를 클릭을 하고 뭐 예를 들면 Popular 같은 거를 클릭을 하면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한테 이거 뭐예요? 했더니 프란츠 카프카의 뭐예요? 했더니 이게 변신인데 메타포프시스 변신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뭐 프란츠 카프카 변신도 있고 위대한 개츠비도 있고 유명한 영문학 대부분 영문학 자료가 제일 많고요. 영문학 자료 소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요거를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여기에 작품별로 그 번호가 있어요. 이런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자료를 가져오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굳이 뭐 크롤링을 크롤링, 뭐 스크래핑 이런 거 API로 쓰지 않아도 여기 보면 플레인 텍스트 UTF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안에 이제 데이터가 잘 정리된 걸볼수 있어요. 여기 또 영문과 출신이 한분 계시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 안에. 너무 오래되셨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우리가 한땀한땀뭐 손으로 긁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울게요.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를 깔고 제가 오늘 활용할 패키지는 구텐베르크 파이라는 패키지입니다. 이걸 활용할 거고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이제 래퍼 연결해가지고 쓸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는 굉장히 많아요. 파이썬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를 로드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메타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왜 메타 정보가 중요하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메타 정보를 계속,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요 깃허브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장 최근에는 자동으로 지난달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새로운 어떤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게 실리면 여기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1번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쓴 이게 뭐더라? 미국 네, 뭐, 아, 네. 미국 독립선언문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의 자료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메타 정보를 봐야 해요.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돼 있고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의 기본적인 뭐 장르나 그런 라벨로 붙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그 URI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여기 다른 이건 다른 글이었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거 험먼 멜빌의 15건 아마 100경인 것 같아요. 모비딕. 그래서 메타 정보를 먼저 가져와서 시작하겠습니다. 메타 정보가 왜 필요한지는 뒤에서 조금씩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 메타 정보 파일이 JSON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JSON을 리드 JSON을 해가지고 메타라는 메타 주식 아닙니다. 회사 아니고요. 메타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아, 네. 제 메타 주식은 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네. 네. 저커버그용 힘을 내세요. 네. 그래서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면 그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에 있는 모든 메타 정보를 다 가져와요. 모든 저자, 그래서 어서 정보도 있고, 토마스 제퍼슨이 아마 미국 독립 선언문을 썼네요. 그리고 이게 어떤 랭귀지로 돼 있고, 서브젝트는 아까 뭐그 글의 장르나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타이틀이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텍스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이게 요 1번이라는 게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아까 그 번호 1번이었다는 거예요. 고유 아이디, 고유 번호. 그래서 하나의 글에, 하나의 혹은 책에, 정확히 말하면 책이죠. 책의 번호가 하나씩 매겨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6만 8천 개 이렇게 적혀 있네요. 뭐 뒤에 아마 이거는 빈칸인데 필요 없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인덱스 컬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인덱스 컬럼을 이걸로 하면 만들 수 있는데, 인덱스 컬럼을 만들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고유 번호와 일치하는 인덱스 번호 컬럼을 하나, 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무적이죠. 이 번호를 알수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브젝트 컬럼은 무엇일까? 다시 보면, 서브젝트 컬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글의 장르 같은 것들도 적혀 있고, 이게 어떤 뭐, 갈래냐, 이런 것들도, 이게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라벨을 해놓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러브 스토리다. 이게 제인 오스틴 소설이거든요. 104번에 있는 거는. 그래서 뭐 러브 스토리다. 영 웨맨 웨맨이 나온다. 그래서 젊은 여성이 나오는 픽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서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가져오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제인 오스틴이 참여한 메타 정보의 그 번호를 가져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 오서의 컬럼을 보면 오서 컬럼이 어딨냐? 자, 대괄호는 리스트죠. 그래서 여기 리스트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저자가 한 명이면 사실 리스트 형식으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의 저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트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 뜻은 이 also라는 열 컬럼에서 이건 각 행인데 각 행에 제인 어스틴이 있다면 안에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다면 true or false를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true false 이렇게 적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를 활용해서 대괄호를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잠을 깨지 않도록 졸리지 않도록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연습하는 걸 넣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졸리시죠. 그래서 이거를 대괄호로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true false를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제인 어스틴이 들어간 여기 제인 어스틴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오서에. 그죠? 제인 어스틴이 근데 여기서는 제인 어스틴이 이제 한 명이긴 한데 리스트에 제인 어스틴이 들어간 것만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제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제인,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제인으로 이렇게 넣어서 제인이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예를 들면 혼자 있는 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연습인데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제인 오스틴이 혼자 쓴 경우는 오케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또 하나 말씀드리기 깜빡했네요. 여기서는 모든 이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성하고 컴마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동서양 이름들이 다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이름을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데이터에서. 이제 제인 오스틴이 포함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어? 왜안 되지? 잠시만요. 왜안 되지?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제인 어스틴이 혼자 저자로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일단은 뭐 이거는 차치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라는 행에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는 경우, 이 리스트 그대로 있는, 같을 경우, 이런 식으로 가져와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제인이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다른 것도 가능해요. 이거를 좀 약간 변형을 해보죠. 요거를 다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거 어서 대신에 서브젝트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러브 스토리가 포함된 걸로 바꾸면 요 제인에다가 러브 스토리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L, 그리고 이게 제문자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 소문자인가? 잠시만요. 야, 러브 스토리. 왜안 되지? 죄송합니다. 잠시만. 엔지 났어요. 오케이. 러브 스토리죠. L만 대문자였네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L만 대문자였어요. 네, 되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러브 스토리라고 라벨링된 작품만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꺼번에 다 가져올 수 있죠. 이게 한 839권 정도 되네요. 러브스토리라고 라벨링된 작품들. 자, 이런 식으로 메타 정보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예요. 좀 지겨워지겠지만 좀 힘내봅시다. 그래서 이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서적의 고유 아이디로 수집을 할수 있어요. 텍스트를. 원문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함수에 들어갈 인풋은 그 아까 숫자로 된 아이디입니다. 1번이 미국 독립선언문이었죠. 그리고 바틀비 더 스크리브너, 그 허먼 멜빌의 유명한 소설 필경사 바틀비, 스크리브너 바틀비인가? 지금 순서가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틀비, 필경사 바틀비는 하나하나 2, 2, 3, 1이라는 번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 2, 3, 1을 넣고 요 함수를 실행시켜줍니다. 실행을 하면 두 개로 가져올 수 있어요. 클린드북과 로우북이 있는데, 클린드북과 로우북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로우북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지금 여기선 잘안 보이는데, 맨 위에 그 헤더 정보가 있어요. 헤더 정보. 뭐냐면, 네. 필경사 바틀비 더 스크리브너. 그래서 여기 보면, 필경사 바틀비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맨 위에 이렇게 헤더 정보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저자가 누구고 허먼 멜빌이고 그리고 언제 릴리즈를 했고 그리고 뭐이 책은 뭐시기 뭐뭐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한 문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위에 걸 포함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클린북은 그거를 위에 거 헤더를 지우고 하는 거고, 로우북은 그거까지 포함하는 거, 그두 가지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메타 정보를 삭제한 버전은 클린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메타 정보를 가져와서 이 여러 개의 책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인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인이라는 것에 제인의 인덱스 컬럼에서 그걸 리스트로 바꿔준 다음에 그거를 제인 인덱스에 넣어줬어요. 변수. 그러면 요거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제인 호스틴이 작가로 참여한 작품들의 그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의 번호가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 10개만 했는데 요거를 지우면 이게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일단 10개만 해볼게요. 10개만 하면,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텍스트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제인 오스틴 이 정보들을 하나씩 다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앞에 10개의 작품을 다 가져와서, 중간에 에러가 나면, 이제, 에러 나는 인덱스를 이제 인쇄하는데, 일단, 에러가 안 나게
에러가 일단 안 나네요. 네. 그래서 클린드북이랑 로우북 두개다 가져왔어요. 중간에 하나 에러가 나긴 했어요. 자,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면, 첫 번째 0번에 이런 식, 아, 뭐, 정신이 없네요. 하여간, 그래서 데이터 가져온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이 볼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전환해서 제인 텍스트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인덱스 105번에, 제인 오스틴의 소설 설득, 퍼슈에이션이라는 그 소설이 있고, 에비, 엠마, 센스 앤 센서빌리티, 유명한 작품들이 쭉 적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메타 정보랑 합치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는 뭐 저자 정보도 없고 그냥 요 숫자와 이 텍스트만 있으니까 아까 그 메타 정보와 조인 합쳐줍니다. 멀지를 해주면 제가 원하는 거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걸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인 멀지라는 것에 합쳐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는 없었던 어서 정보도 들어가고 뭐 서브젝트 정보도 들어가고 타이틀 정보도 이제 들어온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였지? 아, 네, 여기 있네. 그래서 클린드북, 로우북에 우리가 본문 텍스트까지 가져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인 머지를 CSV, CSV로 저장하는 게좀더 좋아요. Excel보다는 확실히 데이터는 그게 더 좋으니까 제인 머지 CSV로 저장을 하면 왜 틀렸지? 아, 네, 스펠링이 틀렸네. 네. 맞는데? 아, 네네. 2CSV죠? 죄송합니다. 정신을 못 차린 밤에 해서. 자, 오케이. 2CSV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제인 머지 CSV로 되고, 더블 클릭하면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위키 문헌은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한국어 문학 작품을 위키 문헌에서 가져올 겁니다. 네. 다운로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영문학 작품들 혹은 아니면 내가 특정 저자의 작품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다 가져오기 혹은 특정 장르의 작품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다 가져오기가 가능합니다. 네, 대충 20분 안에 어떻게든 끝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뭐 보충 설명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에러 나는 거를 제가 일부러 편집을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저런 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다 못해 제일 짜증나는 게 맞춤표 하나 틀린 거, 띄어쓰기 하나 잘못된 거, 가끔가다 대소문자 가리는데 대소문자 잘못 쓴 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뭐, 경험이 많으면, 아, 이거겠지 하면서 곧장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검색해서 해결책을 나가는 게 실제 실력 향상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편집 안한 거고요. 네. 여러분도 실제 저렇게 합니다. 네. 저렇게 해야 되고요. 뭐, 그 정도 얘기만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가지만 더 굳이 굳이 보충을 하자면, 저거 데이터 가져왔잖아요. 그게 말이 클린 데이터지, 그러지 클린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살펴보면 그렇게 클린하지 않아요. 진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정말 학문적으로 쓰실 생각이 있다면 원본 문헌하고 한자 한자 다시 비교한다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대단히 유용하죠. 유용하긴 한데, 그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하면은 쉽다, 편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디지털로 하는 거를 학문으로 하려면 오히려 더 어려워. 아, 이거 괜히 얘기하나? 정보 검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의 하자면은, 지금 뭐, 다섯 개의 예시를 들고 내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가지고 하면은 그 정도 오히려 어느 정도 감안할 수도 있지 않겠냐. 약간 제가 이 얘기를 한건 어디서 보냐면 CBDB 그 안내서에 보면은 목표를 하는 오류율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데이터 값에서 그 정도의 오류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 오류가 있더라도 이 정도의 큰 양의 데이터면은 그 결론에 크게 영향 주지 않는 정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여러 가지 다 감안해야 되겠죠. 근데 예, 어쨌든
최고의 정말 수준 뉴욕에서는 원문 검증 필수. 이건 김하태님도 북경대 출신인 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원문 확인해봤어. 이렇게 내가 얼마나 혼나고 공부를 하셨을까. 그렇지 않고요. 아, 근데 이게 저게 좀 심해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프로젝트 정도냐면, 투베르가. 어느 정도냐면 문장이 그 끊겨버리고, 그리고 그냥 끊기는 게 그냥 단어 수준에서 끊기면 상관이 없는데, 철자, 그러니까 스펠의 중간에서 막 잘리고, 아예 분리돼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 특수 문자가 돼 있고, 문자가 깨지고, 진짜 생각보다, 네. 한번 해봤다가, 와, 이건 아닌데. 라고 한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요. 네. UTF 파일, TXT 파일도 결국은 OCR에서 나온 거라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뭐 7, 80년대 그림에는 그 우리처럼 뭐 편집 출판 직전에 PDF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닐 테고, 결국은 OCR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온 오류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오류가 있을 텐데요. 사실 그거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물론 대단하고 위대하고 저 진짜 존경하고 네. 저 그런 거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보충하자면 결국 집단지성으로 이런 오류들을 좀 줄이고 그래도 신뢰할 수 있게 따로 전처리 안 하고 곧장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 뭐 리포지토리 같은 걸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집단지성으로 같이 수정도 하고 물론 사람마다 이제 판본이 다를 수 있겠죠. 판단이 다르니까. 그런 것까지도 보장하는 리포지토리가 있으면은 좋겠죠. 언젠가?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이 삽질이 후대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삽질을 덜할수 있는 안할 수는 없겠죠. 네. 조금 덜할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봅니다. 김현선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